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일 접착제의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타일 접착제의 모든 걸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형 접착제가 있고 분말 접착제, 그 다음에 카트리지로 할 수 있는 접착제, 창고의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전에도 찍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담아져 있는 제품들은 이제 일회형 접착제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세라픽스라는 제품이에요. 독일 타일이 이제 300에 600까지 이제 시공이 가능한 제품들이고, 30이라는 일회형 접착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폴리싱 포세린도 접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해보기는 타일 위에 바로 이제 시공을 했을 때 600에 600까지 잘 견디고 흐름성 없이 잘 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에 안 녹는 본드예요. 일회형 접착제의 취약점은 이제 물에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물이 닿으면 본드가 녹습니다. 그게 가장 취약점인데, 이 친구는 이제 양생이 됐을 때 이제 물에 녹지 않는 겁니다. 전혀 녹지 않거든요. 굳었을 때만 내수성을 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보이는 아덱스의 G20 제품은 내수성이 있습니다. 저 친구도 이제 300에 600까지 가능한 일회형 접착제예요. 이제 똑같이 물에 취약하긴 하지만 양생이 됐을 때 D30처럼 안 녹진 않지만 그래도 내수성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힘없이 무너지기보다는 좀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회형 접착제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줄눈을 잘 넣기만 하면 물이 침투되는 거는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타일 덧방으로 해서 일회형 접착제로 한 현장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봐서는 줄눈만 잘 관리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안전한 거를 쓰고 싶다고 하시면 D20 선택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세인 뭐 세라픽스를 쓰셔도, 그리고 시공하신 분들이 워낙에 또 잘 하시기 때문에 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타일 접착제 중에서 일회형을 이제 취급하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50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테라포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 하우징, 그 다음에 영진 하우징, 마페이에서도 일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제조사별로 일회형은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스펙이 이제 비슷하거든요. 회사들이 많이 제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쌍곰에 일회형 접착제인 세라픽스가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이 이제 압착 시멘트입니다. 이제 이 제품이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닥 타일 전용입니다. 우리가 뭐 300에 300을 하든 대부분은 자기질 타일을 많이 쓰거든요. 물론 이제 포세린 타일도 대형 타일로 많이 쓰긴 하지만 이 제품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바닥 전용으로 해서 흐름성을 좋게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파우더 형태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폴리머 성분은 없는 제품이지만 자기질 타일에는 이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착 시멘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바닥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벽면에 사용도 하긴 하지만 벽면에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바닥면을 잘 할 수 있게 흐름성을 좋게 한 제품이기 때문에 바닥용으로 압착 시멘트라고 하는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기도 이렇게 압착 백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픽스, 쌍곰에서 나오는 드라이픽스, 이게 또 폴리머 접착제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입니다. 얘는 이제 난방용인데, 난방용은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거실이나 주방, 그 다음에 방에 난방이 들어오는 곳이 있잖아요. 텍스가 깔려 있어서 보일러가 틀어져서 데워지는 그런 공간에 이 제품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쌍곰의 드라이픽스가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폴리머 접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난방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방수용이 있고, 그 다음에 초속경용이 있고, 계량 떠붙임용이 있고, 그래서 바닥용 따로 있고,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폴리머 접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고벽돌을 붙이거나 아니면 타일을 접착할 때 이 제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회형하고 분말하고 차이점은 물에 닿았을 때 녹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1% 미만 타일에 접착하기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덱스의 X시리즈입니다. X18 라이트, X18, X18 프리미엄, 그 다음에 X18 라이트도 이제 6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폴리머 성분이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덱스에서는 폴리머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등급으로 접착제 등급과 폴리머 함유량에 따른 분류를 하면 X18 라이트, X18, 그 다음에 X18 프리미엄, 그리고 퀵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퀵본드는 플래시 접착제고요. 그 다음에 3시간 안에 양성이 돼서 겨울철에 긴급 시공,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현관이거든요. 현관에 마무리를 타일을 들어갔을 때 마무리하기가 좀 애매한 부위예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 한 포 정도 다 투자하시는 게 좀 좋죠. 그래서 3시간이면 다 양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X 시리즈는 특별히 조금 더 양성이 빠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하루 안에 다 양생을 시키는, 초속경은 아니지만 빠르게 건조가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현장에서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X18 라이트, X18,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X18 프리미엄, 뭐 이렇게 프리미엄이 이렇게 있고, 자 에폭시 접착제는 에폭시라는 게 이제 주재하고 경화제가 만나가지고 이액형으로 하는 게 이제 에폭시라고 하는데요. 뭐 에폭시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타일 전용으로 나온 에폭시가, 이거는 마페이 제품이거든요. 마페이 제품이 주재 경화제 흰색 베이스에 회색 베이스를 섞어서 한 가지 색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대형 타일 접착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뭐 실리콘을 접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에폭시 종류는 타일 에폭시가 대형 타일 붙일 때 뭐 아트월 부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벽면에 시공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재 경화제가 만나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러면서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이제 완전 플라스틱처럼 굉장히 딱딱하게 굳으면서 접착력을 아주 그냥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형 타일 붙일 때 굉장히 많이 쓰이고, 대형 타일에 또 에폭시 접착제가 쓰이는 게 면이 좋은 면에 시공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신축 현장은 특히나 더 그렇고, 그럴 때 평활도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평활도 맞추기에는 또 에폭시가 동그랗게 이렇게 우리가 떡처럼 이렇게 교반을 해서 하기 때문에 벽면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상황이 되면 얘를 발라서 여기도 접착을 하게 되면 평활도 맞추기에도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에폭시 접착제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쌍곰에서 나오는 접착제고요. 이제 세라 에폭시. 마찬가지로 얘도 타일 에폭시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제품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폭시 접착제는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트리지에서 접착제가 있어요. 타일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장으로도 시공이 가능하고 더블팀용도 가능하고 실리콘도 접착이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셀터 블루 같은 경우는 탄성도가 아주 좋고 MS 폴리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에폭시 말씀드렸잖아요. 에폭시는 탄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났을 때 타일이 탈락이 되게 되면 정말 우습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를 이제 보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성을 지니고 있어서 하자로부터 좀 안전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는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위에는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페이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오래되고 매출도 제일 높은 회사인데, 폴리머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기에 보면 G2, T, S1 이렇게 S1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착력이 두 번째 등급이고 그 다음에 탄성도가 S1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도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덱스냐 마페이냐 이렇게 해서 폴리머 접착제는 그렇게 많이 분류를 하는데요, 두 개 다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찾아서 시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독일 타일을 이제 붙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벽면에 신축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더블친 몰탈입니다. 이거는 이제 40kg거든요. 40kg는 굉장히 무겁죠. 자, 타일 더블침용. 회사는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한일이 제일 큰 회사이기 때문에 한일 더블침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화학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뭐 신풍산업개발이라는 데서도 나오고, 그리고 삼표 외에 이제 여러 이제 회사에서 많이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더블침용은 독일 타일에 최적화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벽면도 이제 흡수가 되고, 타일도 흡수가 잘 되는 상황에서 평활도가 맞지 않는 곳에 면을 잘 맞추기 위해서 쓰는 제품이고,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많이 쓰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타일 더블침을 시공을 못하면 전문 시공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워낙에 이제 좋은 부자재가 많기 때문에 꼭 이걸 못 붙인다고 시공을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블침용은 이렇게 독일 타일에 맞는 제품이고, 그리고 평활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착 백색이 있으면 압착 회색이 있습니다. 회색은 백색하고 차이점은 회색은 조금 더 접착력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회색 성분이 시멘트 성분이 들어갔을 때 접착 강도가 좀 더 느는 거고, 백시멘트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빨리 굳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시멘트하고 포틀랜트 이제 회색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접착력은 백색이든 회색이든 좋지만 그래도 백색보다는 회색이 조금 더 강도가 좋은 게 벽면에 좀 시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고벽도를 이제 시공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착 회색은 마찬가지로 시멘트 제조회사들이 다 제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용이나 벽면 압착 회색하고 백색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착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요철을 내서 압축을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압착이라고 하는 건데, 더붙임은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접착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공법은 딱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압착 공법, 계량 압착 공법, 계량 더붙임 공법, 그다음에 에폭시 카트리지 뭐 쉘터 글루 같은 이런 공법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타일이 커지고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접착제도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공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공법이 어떤 게 있는지, 프라이머는 어떤 거를 써야 되고 어떤 부위에 어떤 접착제가 맞는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일 접착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타일 접착제의 선정은 바탕면과 그리고 타일에 있다라는 건 이제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수준을 계속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도 타일 시공자분들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보자들도 쉽게 알 수 있는 타일 접착제의 모든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